이번에 이제 XR 기기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적으로 뭔가 좀 레벨업이 돼서 진짜 뭔가 바뀌는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네. 나중에 올랐다가 또한 3개월, 6개월 후에 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소부장 쪽에서는 전체적인 관심은 이전보다는 사실 좀 종목이 좀 압축됐고요. 네, 네네. 압축해서 이제 한미반도체, ISC 말씀해 주셨고, XR 쪽으로는 뭐 여러 XR 이제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LG이노텍하고 BH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쵸. 예, 덕산네트워크스 이녁스 첨단 소재, 특별히 OLED 그 가운데서도 XR 기기 가운데서도 OLED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말 최근에 대장주는 아시겠지만 뉴프렉스였죠. 맞아요, 네, 뉴프렉스죠. 뉴프렉스랑 이제 선익 시스템이었는데, 그쪽은 조금 강했고, 그리고 LG노텍 BH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서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강했고, 그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1분기에 또 애플에서 이제 관련된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뭐 그때까지도 좀 모멘텀이, 물론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면서 내년 1분기에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OLED 쪽 관련돼서 지금 차세대 제품으로 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 그러니까 온 실리콘에서 뭐 OLED인가요? 뭐 그래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런 뭔가 새로운 그런 시장이 열리는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정말 어디에 쓰이냐고 하면은, 네, 이제 이쪽인 거죠. XR 쪽에. 그래서 아, 뭔가 좀 새로운 변화, 아, 여러 큰 빅테크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뭐 IT가 정말 뭐 바닥을 잡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점이 좀 이르긴 하지만, 요쪽 종목군들이 네, 또 수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좀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생각해보면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보라고 XR 기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글래스 같은 거 쓰겠지만, 그뭐 휴대폰보다 훨씬 더큰 면적이지 않겠어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해상도도 좋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쪽이 이제 그렇죠. 산업이 발전하니까요. 피로감도 줄여야 네, 되고, 그쵸. 피로감. 그러니까 이제 OLED 쪽이 이제 중요한 건 맞고요.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고, 기존에 이제 또이 OLED나 LED나 이 패널 업체들은 삼성 디스플레이랑 LGD가 있잖아요. 네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돼 아, 있어서 네, 맞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납품하고 이런 실적들은 삼성 전기로 반영되나 어디 전자로 반영되냐?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느 쪽을 좀 실적을 잡히면 어디 쪽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저게 덕산네오룩스가 이제 삼성 아, 디스플레이랑 또 관련되어 있죠. 납품하니까. 네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또 이제 아. 집어주시네요. 네, 네네. 박사님께서. 네. LGD 같은 경우는 뭐 혜택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아, 대해서?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진짜 수년 동안의 차트를 흐름을 보시면요. 단순 기대감으로 또 올라올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실적 때문에 또 결국 또다 빠지거든요, 나중에요. 그래서, 아, 그럴 수는 있죠. 이번에 이제 XR 기기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적으로 뭔가 좀 레벨업이 돼서 진짜 뭔가 바뀌는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올랐다가 또한 3개월, 6개월 후에 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LG 디스플레이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말 큰 변화가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에서도 LG 디스플레이는 말도 안 꺼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 LG 디스플레이 꺼내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긴 합니다. 답답하니까. 아, 네. LGD 투자하신 아, 분들. 예. 주가 흐름을 진짜 한 10년 이상을 보면요. 야, LG 디스플레이 옛날에 정말. 뭐 2만 원 되면 야 LGD가 2만 원 됐어 샀는데 뭐 15,000원하고 14,000원하고 그죠? 결국 이제 LGD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반적인 산업의 개요라든지 뭐 이런 예를 들면 2차 전지처럼 시장이 열리면서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그죠? 근데 이제 XR이나 이런 혹은 이제 스마트폰이 교체되면서 뭐 이런 모멘텀이지 LGD는 기본적으로는 뭐 TV나 이런 쪽 얘기죠. 네, 그쪽 정말 지금 너무 힘들죠. 예, 그쪽이 많으니까. 네. 그야말로 아직은 겨울인 겁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유망섹터 이제 반도체하고 네. 그다음에 소부장, XR 기기 이런 쪽입니다. 한 번만 더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기본적으로는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ISC 소부장단에서 보고요. 엑셀기 모멘텀으로는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족을 붙이면 DB하이텍은 언급 안 하시네요. DB하이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적 엄청 좋다 그랬잖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 엄청 좋다 그랬는데 회사가 뭐 분할 얘기도 있고 뭐 노이즈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그 분할 이슈가 최근에는 분할이 IT만이 아니고 네. 정말 각계 그런 여러 산업에서 이제 분할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백화점에서도 막 분할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현대백화점 있었고. 네, 네 H. 네. 그래서 이제 분할. 아, 말하면 안 되는 거군요. H백화점. 네. 아, 아닙니다. 네, 현대. 네, 네. 네. 근데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도 네. 또 많은 투자자분들, 물론 개선될 부분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와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나오면 그동안 좀 물적 분할로 조금 주가가 좀 부담이 됐던 기업들은 네, 그런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네, DBX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네.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저평가 되는 건 맞는데, 저도 부분이 있고 있지만, 손이 쉽게 안 나가네요. 그렇죠. 네. 네네. 이 또한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LGD처럼 DB하이텍도 실적 좋다고 뭐 엄청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금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뭐 2조, 3조 막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분할 얘기 나오면서 삐꺼덕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DB그룹이 그런 쪽에 대해서 뭐 IR을 열심히 하고 주주들과 소통하고 뭐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그룹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불확실하니까 다들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차라리 이제 그런 게 가셔야 되고 나서 뭐 호재로 작용하던 악재로 두드려 맞고 한 번 더 반영을 하던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사면 되지 뭐 굳이 관심을 좀 덜한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DB하이텍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이상엽 이사님의 유망 섹터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